나라를 망친 역적 박근혜를 당장 하옥하라! 하옥하라! 두 번째, 박근혜는 살인마입니다. 박근혜는 열심히 노력하는 노동자 아동민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5천만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렸고 물대포까지 동원해서 백남기 농민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살인마입니다, 여러분! 다시 구한 보내치겠습니다. 검찰은 살인마 박근혜를 당장 체포하라! 체포하라! 세 번째, 박근혜는 도둑 집단의 두목입니다. 도둑 두목 박근혜는 수십 년간 여러 유령재단을 만들어 놓고 권력을 이용해 여기저기서 돈을 간취해 그 돈을 갖고 사이비 교주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 집단과 함께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며 나라를 망쳐놓은 도둑 두목입니다. 제가 그 후에 치겠습니다. 검찰은 도둑년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전 재산을 즉각 환수해라! 환수해라! 검찰은 도둑두목 박근혜를 당장 구속하라! 구속하라! 여러분, 역적 박근혜의 모든 죄를 논하자면은 제가 이 밤을 세워서 얘기해도 다 모자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 저 어린 학생들이 책상을 떠나 자지찬 맨땅 위에서 주위에 떨며 울부짖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현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부패하고 썩은 이 세상을 보다 못해 꿈과 희망의 새싹을 틔울 수 있는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온 우리 기성세대들이 함께해서 부패 정권 몰아내고 새 세상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줘야만 어린 학생들이 또다시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세상을 이룰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